어제와는 정반대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날 약세를 딛고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돼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시장의 공포를 딛고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동반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 3.25%, 코스닥은 5.23% 오른 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장 초반 대비 축소된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는 오전 한때 급등해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요.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코스피가 약 4년 2개월, 코스닥이 9개월 만입니다. 전날 폭락장에서 보였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장중 한때 6.88% 상승률을 기록해 9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개인,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판단을 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시장 모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미국 대선, 중동 정세 불안, 엔달러 환율 등 당분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추세적 반전에 성공한 건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12% 이상 하락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간밤 미국 주요 증시와는 차별적인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날 역대급 주가 폭락 사태를 보였던 일본 증시가 불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한때 전장 대비 10% 넘게 폭등한 가운데 현재도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홍콩의 항셍 등 아시아 지수가 전반 상승 중입니다. 반대로 간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2.6%, 3% 내리며 2022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중동 확전 가능성, 엔화 강세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공격적인 청산 등의 영향입니다. 함께 출렁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아시아 증시의 강세로 한때 5만 6천 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